우리 정영규 원장님께서는 네. 이제 혹시 관심 있는 진료가 혹시 있으신지 아니면은 병원에서 주로 이제 진료하는 파트가 혹시 있으신지 네.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로컬 병원에서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진료는 다 하긴 하고요. 네. 서울에서도 경력을 좀 쌓았었는데 그때 마지막에 있던 병원이 안과 전문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과 쪽을 좀 더 많이 접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는 근무했던 데가 또 고양이를 좀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고양이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많이 접하게 됐고 그래서 안과 쪽이랑 그다음에 고양이 진료 예, 거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네. 또 어느 정도 자신감도 생기고 해서 그쪽으로도 좀 많이 좀 더 고양이 예, 파트를 집중을 네, 하시는구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저희 이제 친형이 치과를 하다 보니까 아 그래요? 예. 금수저네 맞네요 금수저 아 세상 억울하네 나 이제 그래서 이제 치과 동물치과 쪽도 좀 같이 상의를 하면서 네, 그쪽도 조금씩 조금씩 더 이제 키워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피부질환 쪽 알러지성 피부질환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지금보다 훨씬 더 괜찮은 컨디션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 보호자분들이 그걸 좀 모르고 좀 안타까움만 크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맞아요. 부분들을 좀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에 피부 쪽으로도 예, 알러지성 피부질환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원장님께서 병원을 또 오래 하셨고 또 네. 지역병원에서도 또 페이닥도 하셨잖아요. 네. 내가 직접적으로 아픈 동물을 진료하면서 혹시 네. 기억에 남는 뭐 케이스라든지 네. 어떠한 에피소드 이런 게 혹시 있나요? 네. 개원 전에 진료 수의사로서 일을 할 때요. 좀 큰 병원에 들어갈 때는 이제 여러 선생님들 같이 있으니까 한 번, 두 번 저한테 진료를 보고 저만 찾아서 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늘어날 때 또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그 병원을 떠나서 제가 개원을 했는데도 멀리서 예, 찾아오시고 예, 저희 병원까지 찾아와주시고 또 주변에 또 좋은 소문 내주시고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조금 치료가 미미했었는데 저희 병원에 와서 좀 많이 호전이 되어서 만족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네, 제가 봤을 때는 원장님이 얘기하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일단 처음에 호감형이야 끌어들여요 내가 봤을 때는 딱 얼굴 보고 일단 웃어 웃음이 시작되고 말하신 게 너무 좋은 인간이니까 빠져드네 이게 보니까 빠져들어요 이거 그러니까 멀리서 생각나는 거야 다른 데 가도 막 갑자기 아 원장님 되게 나긋나긋했는데 찾아가야겠다 이런 느낌? 그죠? 그러면은 좀 반대로 혹시 힘들었던 케이스 내가 조금 약간 가슴에 담고 있는 상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예요? 그런 게 있나요? 솔직히 그런 제가 이제 막 가슴에 오랫동안 담아두고 이런 성격은 아니라 그때는 힘들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 기억에 남는 게 많지는 않은데 진료함에 있어서 저는 진료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좀 안 좋았는데 진료 탓으로 너무 돌리시고 뭔가 컴플레인을 넘어올 때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진료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갑자기 진료 보고 났더니 이랬더라 하면서 맞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좀 억울한 부분도 있으면서 되게 서운하죠 네, 마음을 되게 네, 나는 맞아요. 내 마음은 이런 마음이 아닌데 네. 그래서 지금 말한 이런 부분들이 네. 사실 동물병원을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 이런 게 가중이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정신노동을 하는 직업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정신노동에 스트레스를 갖고 계속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외국에서도 사실은 자살 1위에 버금가는 게 수의사 직업인데 원장님께서는 그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네. 또 컨트롤할 수 있는 특별한 뭐 방안이 있는지 사모님 보고 부탁드려요 취미생활이죠 혼자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는 취미생활로 스트레스를 풀고 뭔지를 네.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죠. 취미가 뭐예요? 저는 일단 이제 여보 잘하지는 못하지만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 네. 진짜요? 홍코노족입니다. 코인노래가. 네. 우리가 네 시간 동안. 아 진짜요? 뭐 그렇게 소리 지르다 보면 좀 스트레스도 풀리고 이게 또 약간 네. 어떻게 보면 의외로 메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락커 아니세요 혹시? 락커까지는 아니고 그렇구나 네. 노래를 좋아하셔 네. 그 같이 뭐 노래방도 가시고 이전에 코로나 그랬었죠 네 그런 데이트도 하셨겠네요 네. 원장님이 그렇게 스트레스 푼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계신구나 보내드렸어요 그냥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부르고 오시라고 네. 지금은 근데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어서 스트레스 못 풀겠네요 그죠? 그것도 그렇고 이제 또 아기가 생겼으니까 맞아요. 뭐 쉬는 날은 이제 아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뭐 나들이 하고 뭐 여행하는 것도 좋아하니까요. 자 여기서 약간 좀 공적인 질문이 이것도. 자 원장님께서는 수의사가 네.
이제 됐을 때 네. 기본적으로 혹시 갖춰야 되는 자질이 혹시 무엇인지. 네. 다들 뭐 생각하시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야 있는 사람들이 또 수의사라는 직업을 생각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생명의 존엄성을 좀 그 가슴 깊이 또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처음에 수의사를 생각했을 때 동물을 치료하는 업이다 보니까 동물만 상대하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사람을 상대하는 그렇죠. 거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서비스 마인드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특히 병원을 운영하실 분들이라면 더욱 그래야 될 것 같고 우리 진료수의사분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대할 때 서비스 마인드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는 의사든 수의사든 전문직이 예전만큼 나 의사야 이렇게 뻣뻣하게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고객 맞춤의 이제 전문 서비스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네. 훨씬 더 이롭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혹시 플러스 동물병원 앞으로 혹시 창업 계획이 있는지 우선 뭐 진료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고 있는 뭐 전반적인 진료뿐만 아니라 점점 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호자분들한테 선택권이 네. 많아지고 주변에 동물병원이 많아지는 그렇죠. 상황에서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을 키워나가고 싶은 마음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암과 쪽이나 그다음 고양이 진료 그리고 치과 네. 그리고 이제 알러지성 피부질환 같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특화시킬 생각입니다. 약간 그 와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크게 아픈 것보다 계속적으로 고통을 받는 게 피부병이거든요. 네. 그런 거를 사실은 다른 병원에서 어떻게 보면 메인으로 잡는 것보다는 다 큰 수술이라든지 어려운 것만 하는데 원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좀 가진다면 조기 아이들이 아플 수 있는 거를 미리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혹시 또 병원에서 차후에 그런 계획이 있는지. 저희는 이제 궁극적으로 비전이 저희 목표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치를 준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런 게 있잖아요. 한 번만 먹은 사람, 한 번 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 그렇죠. 뭐 이런 것처럼 네, 저희 병원도 한 번도 오지 않은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오신 분들은 없는 그런 동물병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막 10개, 100개가 있어도 나 플러스 아니면 난가 이런 동물병원을 저는 만드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아, 되게 네. 중요한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어떻게 브랜딩이죠,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 브랜드만 내가 찾아갈 수밖에 없는. 네. 아, 이제 공통 질문을 이제 조금 나눠서 제가 준비해봤는데 일단은 원장님께서 대답을 네.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 수의 학도들이 계속 나와요. 네. 수의사 후배님들도 계속 나오고 이전보다 젊어지는 층들 가고 싶어하는 이제 직업 중에 하나가 수의사인데 네. 원장님께서 수의사 후배들에게 이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동물을 좋아해서 아니면 동물 치료적인 부분을 관심 있어서 수의사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관심 있는 분야를 하면서 또 직업적인 성취감도 갖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어느 직업이 다 그렇듯이 안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 보여지는 부분보다도 뒤쪽에서 힘든 부분도 많으니 학교 다니면서 실습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경험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매체에서 동물병원 수의사만 나오는데 수의사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반려동물 수의사도 있고 뭐 산업동물 수의사도 있겠고요. 뭐 연구직도 있고 검역원에도 수의사들이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으니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알아보시면은 좀 더 폭넓게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진로적인 면에서 네.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되게 좋은 말씀이에요. 대부분 다 막 임상에 가서 뭐 7, 80%가 다 임상을 네.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산업보건물 이런 부분도 수의사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네. 우리 후배님들도 여러 방면에 다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께서는 네. 우리 반려동물 보호자님들에게 어떻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병원 찾아주시는 보호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특히 멀리서 오시는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멀리서라도 저희 찾아주시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힘들어도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보호자분들의 의식도 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려동물 한 마리를 키울 때 좀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뭐
책도 좀 읽으시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훈련도 하시고 또 산책, 특히 산책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아이를 위해서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려동물은 자녀와 같다. 제가 자녀를 낳아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입양하실 때부터 이 아이의 이제 죽음까지 모든 걸 다 책임지실 수 있는 그런 보호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운대 플러스 동물병원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동네 동물병원 이제 인터뷰 여기서 마치고 이제 부산에 해운대 플러스 동물병원을 검색하셔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아프거나 혹시나 우리 아이가 어디가 아픈지 궁금하거나 이랬을 때 많이 많이 방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